찾았다. 예.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찾아놨는데 와서 한번 찾아봐요. 어디 있는지. 찾았어요. 가시죠. 연꽃 상황 왔나? 아, 여기도 만만찮다. 어우. 작은 거 두 개, 큰 거 한 개. 아, 요것도 다 붙었네. 아, 잘 붙었네. 제일 큰 거 봐야죠. 대물. 야, 대물. 아싸! 드디어 잘 잡혔습니다. 요런 데도 작게 이렇게 뛰어. 오늘 주 대상 예. 버섯 드디어 봤네요. 병꽃 상황 검은 등 상황 구멍 버섯 검은 등 상황 구멍 버섯 버섯 예. 봤습니다. 예. 근데 상황 구멍도 좋은데 왜 구멍이 바위바위 사이 이렇게 많냐고. 위험하죠. 위험하네. 이런 찾기 힘든데. 아, 나 버섯 이 저기 야생 버섯 도감. 독가다님도 제일 악상 같아. 어, 너무 힘들어. 그 상황 찾는다는 네. 게 그래 힘들어요. 근데 이게 병꽃 상황 검은 등 구멍 버섯이 이게 이렇게 쉽게 발견하는 친구는 아닌 것 같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크기가 예. 요거는 거의 뭐 줄기 저 배반포에 배반포. 그나마 요게 조금 큰데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귀합니까? 귀하죠. 이런 산 자체가 귀하니까. 아. 또 이런 산에만 이 나무가 자라니까. 아, 이 병꽃나무가? 네. 다녀보니까는 많이 힘들지요. 힘들어. 네, 그러니까. 이 식당 옆에 자라면 좋은데. 소주병, 맥주병 많은데. 근데 이게, 여기도 있네. 효과는? 효능이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 저기, 그, 우리 내장. 속 내장? 예. 네, 네. 그러니까 내장 뭐 췌장 뭐 위장 비장 대장 다 있잖아요. 막창. 그 그쪽으로 굉장한 아.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다른 버섯보다 많이. 그런데 뛰어나요. 이 병꽃 이거 이 상황 버섯이 예. 알고도 잘 못 찾겠네. 찾기 힘들어요. 예. 뭐 봐도 뭐 그냥 슥 지나갈 정도로 예. 힘들어요. 찾기. 이 전문가들도 이게 힘들겠는데 발견하기가 예. 이 병꽃 나무 발견하기도 그렇지만은 이 뿌리 쪽에. 예. 완전히 뿌리는 아닌데 그 약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무 색깔하고 거의 같아요. 네. 그렇죠. 발견하기 힘든데. 회장님 이거 좀 봤어요 이런? 예예. 예. 아니 발견했습니다. 평상시에. 아 못 봤어요. 처음 보는 겁니다. 처음 보는 거지? 예예예. 예, 예. 500원. 아이고, 500원. 천에서 500원 그러면 지금 이제 통으로 보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야 그래도. 오늘 여기 목표가 예. 우리가 병꽃 상황 버섯 예. 검은 등 상황 구멍 버섯 검은 등 상황 예. 구멍 버섯을 목표로 하고 왔기 때문에 예. 아싸 호랑갑이네. 그러니까 힘든 거 힘들게 와가지고 봤으니까 예. 예, 그나마 참 기분이 좋네요. 저도 이것저것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예. 이 병꽃 나무에 피는 상황은 처음 봤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저걸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나무 더하기 상황으로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일반인들이 쉽게 그렇죠. 접근이 되지. 예. 뭐 하여간 뭐 연지 그물 버섯 뭐 이렇게 무슨 구멍 버섯. 예. 하여튼 오늘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야 저기는 뱀 구멍이네. 자 이거를 예. 뒷모습을 보면 상당히 이쁜데. 예. 우리 저 요거는 작으니까 요 따서 그 뒤 좀 예, 보여드릴까요? 예, 보여드리는 예, 예. 조건에서 예. 어우 단단하네. 뒤를 이렇게 놓고 뒷모습 자세히 구경해요. 이야 그거를 사진 찍고 확대를 해보면 예. 굉장히 이쁩니다. 기가 막히네. 그렇죠. 이쁘고 그 약성 좋고 예. 근데 이제 귀에서 야 상황 버섯은 뒷부분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노란 색깔이 많이 나죠. 내가 얼마 전에 배웠는데 네. 그 상황이라는 상자가 그 뽕나무 상자래요. 그 다음에 이제
뽕놈의 피는 누런 버섯, 그러니까 누르황. 네. 그래서 이제 뽕놈의 피는 누런 버섯을 이제 상황이라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모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이름을 붙이기를 나무 플러스 상황. 나무 플러스. 예. 그러니까 그래. 우리 일반인들이 그래, 접근하기 그러세요. 쉽게 쉬운 거는 병꽃 상황 버섯. 은사시의 나무의 나무 은사시 상황. 그래 부르면 편한데 지금 다 그래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식 명칭이 틀리니까 그 정식 명칭으로 이제 일단 우리는 그래 부르는 게 맞죠. 뭐.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전문가대로 부르고 네.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나무 플러스 상황, 벽거 상황.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걸 바꿔달라고 거짓을 해야지. 거짓을 해야지. 그러면 이 정도 커가면 몇 년이나 커야 이 정도 됩니까? 아, 요게 지금 봤지요. 요 네. 작은데 달 요 여기. 예, 예, 작은 작은 가지 달린 거 작지요. 배반포. 밑에 큰 거는 크지요. 예. 숙주목 크기에 따라서 틀려요. 몇 년 그 따지기는 힘들어요. 나이테는 없고요. 요 나이테를 보고 몇 년 따지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숙주목이 썩은 지 몇 년 정도 됐느냐, 죽은 지 몇 년 정도 됐냐. 근데 내가 이거 나무 플러스 상황 이거 건의할 그런 상황이 올까? 그런 상황이 안 오지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오지. 오늘 저 좋은 병꽃을 만나는 상황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 그런 상황을 만듭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찾았으니까 이제 내려갑시다. 아 근데 이게 색깔 밑에가 엄청 이뻐요. 예. 끝내주네요. 예, 진짜. 포자퍼지그러고 다시 곧 붙여놓으십시오. 자 이제 내려갑시다. 네. 내려가죠. 여기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유. 굉장히 위험하니까. 여기는 곰 구멍 같아. 이게 곰. 밑으로 10m 있답니다, 이게. 아우. 와, 진입하기가. 너무 무서워. 가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디에요? 여기. 여기부터 꼭 밑에 쫄아 붙었어요. 거기까지는 가야겠네요, 이거. 조심조심 천천히 오십시오. 형 스스로 하나 찾은 거래요. 어? 형 스스로 하나 찾은 거네요. 근데 저건 아니야. 우와. 병꽃은. 병꽃은 아니고. 아니라고요? 어, 저 노란 거. 암튼. 저 찍었어요. 어? 삼색 도장버섯. 아까 저기 찍은 거. 이거 모양이 멋있어서 이뻐서. 멋있어요? 이거 잘라가지고. 떼죽은 아니죠. 나 보자. 떼죽은 마냥 뒤집혔으니까. 나 또 상황차 같다. 이거. 움직이는 게 한 번씩 있어. 아, 제발, 근데 상태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아, 저 있네. 이야, 많이 달린다. 크다. 뭐? 상황력. 상황력. 우와. 이제 한번 제대로 만났다. 그 뒤에 끝까지 못 봤네. 양쪽, 우와, 많이 붙었다. 어. 야, 이런 거 찾아야. 태달아. 내가 내려가다 다. 목표 지점을 다 잡아놨잖아. 때립니다. 다음 축 때립니다. 응. 아이고. 다 잡아놨잖아, 내가. 드디어 하나 차있다. 신화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 부채선이 있네요. 이게 마르면 이렇게 오므라들었다가 이게 비가 오거나 물에 적시면 파랗게 해서 벌어지죠. 면역력 강화해졌고 폐질환에 특히 좋습니다. 이 부채선 만나기 참 힘든데 저기도 많이 폈고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은 약초인데 이 고산지대에 바위에만 이렇게 자랍니다. 부처선이. 이게 지금은 이제 감으로서 이렇게 노랗게 해서 오므라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릇에 물을 담그고 이렇게 놓으면은 파랗게 부처선처럼 이렇게 퍼진다 그래서 부처선이거든요. 이거 이제 이런 그 약초 캐는 분들이 상당히 귀하게 취급하는 아주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 바위산을 거꾸로 내려오면서 혹시나 해서 보고 내려왔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만나네요 이 친구를. 아 기분 아주 좋습니다. 사실 약초 방송 1년 6개월 이제 이 약초 야생 버섯 도감까지 거의 2년 가깝게 하는데 제 눈으로 이 부처선 보기는 오늘 처음이에요. 기분 좋습니다. 네. 소나무가 멋있게 누워 있는데 버섯이 없습니다. 아까워라. 이쪽에 버섯이 있네요. 옆에 나무에 있었네. 산색 도정 버섯?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찾았던 부채선 맞는 것 같은데요, 그죠? 나무가 돌에서 자랍니다 지금. 돌투마에 뿌리 내리고 지금 이렇게 자라네요. 진짜 멋있는데요. 좀 더 찍어야 되는데 찍은 게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가다 내려가다가 으이씨 그만 봐. 예? 예. 아 이거 나뭇가지 때문에. 아이고 나온다 고생했습니다. 아우 숲을 헤치는 게 더 힘들다. 그렇죠. 벽꽃 봤으니까 하산하는 거죠? 예 가면서 뭘 하고 예. 바로 가지 말고 예. 옆으로 빠져나가는 길이세요. 예. 그 가면 거기에 또 있으니까 거리 한번 들렸다가 거래가 한번 보시죠. 예예 예. 어렵지 않거라. 아주 한 3분만 앉았다 갑시다. 예. 아우 한 10분 예? 한 10분 쉬십시오. 떡? 아니. 저 태자라. 네? 이거 작은 데 얼마나 혹시 사탕 하나 있을 거야. 우에. 아, 사탕 가지 말고 이거 꼬꼬만 좀. 이거 누구 신부? 내가 대본감으로. 어, 나도 꼬꼬만 하나 먹고. 대본감으로 내가 집에서 뭐 생각 안 들었다고요? 아, 당 떨어졌어, 이제. 야. 아유, 당 떨어졌어. 여기, 큰긴데도 네. 여기. 자, 저한테 지금. 자. 어,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맛있네. 서울서도 밥도 좀 먹네. 맛만 봐. 맛만 봐요. 네. 아니, 저는 손에 그렇게 묻으면 안 돼. 아, 참 내모이네. 아유, 힘들다. 아유, 이런 돌 산은 나 좀 데리고 오지 마. 아유. 그래도 병꽃 상황 봤으니까 뭐. 아유 글쎄 목표한 거는 봤으니까 뭐.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작다. 아 그게 다 큰 거래요? 그게 글쎄 네. 고모님 몇 개 더 볼 수 있어요? 네? 몇 개 더 볼 수 있어요? 내려가면서요? 네. 아, 떼죽 쪽에 껍질 버섯이 아마 안 보이겠어요. 원래 버섯이 야상 내고 먹으면 거의 잘 없네. 이쪽도 조립대가 많네. 예.
아, 아까 그 조리대 해치고 나오는 게 장난이 아니었어. 아우, 되게 힘들더라고. 빡빡하게 났어. 어휴, 여긴 산이 너무 험해갖고 벗어 몇 개 못 봤는데 내려갈 수밖에 없네요, 지금. 나 그냥 있잖아. 집에서 악보 켜놓고 원고지에다가 그냥 가사 놨을래.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발길이 발걸음이 좀 가벼운 거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병꽃 상황 하이서 병꽃 생각한다 하이서 병꽃 상황 봤으니까 일단은 목표는 달성을 했고 내려오는 하산길에 아주 작은 녀석들이 허옇게 이거 소나무 수두목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저 침엽 수림에 나는 소나무 옷솔버섯입니다. 옷솔? 예, 소나무 옷솔버섯. 그거 좀 하나 따져봐. 옷 좀 닦게. 옷솔이. 왜 옷솔이냐? 뒤에 보면 솔 좀 생겼어요. 이 뒷면을 버섯이 예, 뒷면이 근데, 중요하네. 네, 근데 뒷면 없으면은 동정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이 메마르고 녹임돼가지고 뭐 찍을 뒷면을 찍을 방법이 없네요. 요건 뭐예요, 그 하얗게 그 어디요? 이렇게. 이거 유기견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버섯은 뒤가 중요하고 사람은 속이 중요하고. 네. 명답입니다. 겉봐선 몰라. 네. 그래 하여튼 여기 이제 침엽수에서 나니까 등산로에 이래 다니다 보면은 소나무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옷솔버섯, 소나무 옷솔버섯, 기아 옷솔버섯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화랫수에 나면은 그지 기와 옷솔버섯을 보면 되고요. 그 눈이 있잖아. 예. 눈이 나뭇가지에 내려가지고 먼지가 약간 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걸 주죠. 예. 예. 그 다른 이거 하여튼 뭐 흔하게 많이 보이는 겁니다. 아, 그래도 그리고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날이 가물어서 이제 뭐 상태 좋을 때 다시 한번 지대로 이제 찍을 수 있도록 하죠. 돌아가는 삼각지라는 노래 알아요? 모릅니다. 돌아가는 아는 거랑 버섯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 노래 작곡 하신 분이 상태야. 근데 그분이 속이 안 좋아서 승이 배시야. 배 상태야. 얘는 겉상태가 안 좋네.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일단 이런 거 있다면 아시고 그리고 침엽수에 나면 이거라는 거 아시고 네, 그래. 또 내려가면서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시죠. 그럽시다. 네,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하산길인데 오다 보니까는 그 화렵수 죽은 데 참 나온 것 같아요. 죽은 데 보니까 버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나 붙어 있네요. 나머지는 전부 녹윤이라서 뭐 많이 상해가지고 설명하기가 힘들고 또 요거는 보니까 좀 깨끗, 상태가 깨끗해 보여요. 이래 보니까는 위에서 보니까는 어디 송편버섯이나 뭐 시루송편 이걸로 봤는데 제가 금방 하나 따가지고 뒤를 보니까 바늘버섯이네요, 바늘버섯. 아주 뭐 뒤에 이게 바늘버섯은 뒷모습이 아주 이쁜 게 특징이죠. 가지런하게 눈으로 육안으로 봐도 이쁩니다. 이게 등산로 이런 데 다니다 보면 많이 보이니까 요 이런 버섯 이런 버섯이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만 오늘은 이제 하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 오늘 그 상어버섯 본다고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고생하신 우리 PD님이나 아까 저 먼저 내려가셨어요.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 고생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내려가가지고 점심 맛있게 먹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아니고 저녁 아닌가요? 그래도 뭐 백숙을 해놨다니까 자, 내려갑니다.